아우, 어제 콩국수. 낮에도 예. 정말 더웠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콩국수 집에서 우려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야, 우리 집 믹서기는 불린 콩이 잘 안 갈리더라. 지금 보시면 저희가 뭐 얼음도 넣었고요. 여기다 견과류까지 딱 예. 넣고 한번 진하게 한번 국물 한번 우려내 볼 텐데. 보시면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정말 딱 버튼만 눌러주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칼날 있잖아요. 칼날이 워낙 길쭉하게 쫙 빠져있기 때문에 제대로 갈아드릴 거고 네. 이렇게 작은 칼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칼날이죠. 세상에. 네. 그래서 이렇게 힘 있게 강력하게 절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 얼음도요. 덩어리 지지 않고 아주 잘게 잘게 곱게 잘 갈아드릴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얼마큼 잘 갈렸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앞쪽에다 한번 따라 볼게요. 네.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콩국수로 한 2인분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따라보고요. 네. 나머지도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네. 보시면 얼음이 하나도 안 걸리고 정말 그렇죠. 곱게 잘 갈아졌어요. 아니 그리고 네. 보통은 아마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밑에 좀 깔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밑에까지 다 내용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야. 그만큼 잘 갈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 내가 깨끗하게 얼린 얼음 가지고 진하게 그럼요. 또 잘 만들어진 콩국수 네. 그리고 위생적인 그 콩을 사용해가지고 집에서 그렇죠. 콩국수 한번 드셔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이어서 보여드릴게. 네. 과일 주스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게 통토마토예요. 지금 보시면 토마토는 이게 막이 있어서 보통 잘라서 넣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통으로 한 12개,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 안쪽에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다 얼음까지 넣어서 아침에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 입맛이 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딱 한번 갈아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토마토만 10개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통으로 넣어보실 수가 있는 와. 거고 지금 보시면 얼음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모타의 힘뿐만 아니라 칼날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렇게 갈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토마토 10개니까 우리 4인 가족 드실 때 따로따로 갈아서 드시지 네. 마시고요. 네. 얼음도 큰 거 넣으세요. 얼음 갈아줄 수 있는 대용량의 힘, 네. 대용량의 파워. 예,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통토마토를 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칼날 자체가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방 앞쪽에 따라 볼게요. 보시면 제가 3200이잖아요. 3200ml다 보니까 네. 정말 뭐 인분수 상관없이 뭐 한 대여섯 명이면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고요. 얼음이 덩어리째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예. 보시면 되게 굳게 잘 갈렸잖아요. 와, 지금 껍질까지 야. 아주 미세하게 분쇄력이 굉장히 네. 좋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더우니까 집에서 엄마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네.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색조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뭐 포도 갈고 지금 뭐 토마토, 딸기 이런 거 그렇죠. 갈아서 천연 아이스크림 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